4, 3, 2, 1. 정말 조금만 써가지고 2천만 넘는 게 가장 잘 형성이 돼. 가장 잘 형성이 돼. 세게 될수록 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안 돼. 힘이 발생되면 될수록. 스피샷을 치는데 1조반 정도 되면 벌어라. 1조반 정도 세게 칠 생각하면 어려운데, 세게 칠 생각하면 어려워지고 1조반 정도 벌어놓고 라인은 근데 1조반 시점은 정해져 있어. 농사지만 정하는 거야. 이리 와봐. 여기 오면 이쪽 맞잖아. 여기하고 입사가 맞으면 종이관이 맞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이렇게도 안 되겠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이쪽으로 맞춰가지고 앞으로 축구기 어찌 딱 밀리는 각이잖아, 그치? 근데 중간 주고 그렇게 치면 살짝 밀릴 거야. 저까지 보낸다는 생각하지, 역회전을 준다는 생각하지 말고 속도를 이용해서 부딪혀만 1적구까지만 괜찮은데 1적구까지만 여기서 이제 거기 가면 빠질 데가 없지. 일단 됐어요. 의식을 근데 저기까지 보내겠다. 의식을 하기에는 힘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야. 힘이 들어가. 못 내려가야 돼. 힘이 들어가. 힘 때문에 못 내려가. 힘은 물리가 되는 거야. 이게 잘해야 된다. 10m 잘해도 뭐. 그치야. 좋아. 두께는 잘 안 쓰는데, 일자에 두께 준 건 힘들어. 3분의 2 정도의 두께 이상 치면 힘이 너무 안 남겨. 3분의 2 정도만 하고, 스피드를 뜨면 낮추면 된다. 내 공이 밀려야 된다. 얼마큼 밀리냐, 이거. 얼마큼만 밀려. 얼마큼. 밀려야 되면 절대 힘이 들어가면 안 돼. 괜찮아. 이렇게 봐봐. 살살 치면 더 많이 밀리지. 약한 만큼 밀려, 약한 만큼. 이게 너무 두껍지 지금. 엄마 가려서. 아, 굿. 성공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지금. 빵포수로에다 지금 한 30%는 된다. 이해는 어느 정도 이해해야 돼. 생각하고 이 공이 꼭 이 난구를 풀어내기보다도 스트로크에 대한 이해야. 힘과 회전에 대한 이해. 굿.